혹시부터 무슨 흑역사를 좀 저에게 좀 의뢰를 하고 싶으신지. 아니 저도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여기 작가님들이 너무 웃으면서 불편하시면 네. 안 하셔도 되는데 거짓말이에요. 저희가 자료는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피 네. 흑역사예요. 제가 이 옷을 자의로 입었겠습니다. 뭐 좋아하잖아. 제가요? 네. 말레이시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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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하셨지만 저희 그 정보계 쪽에서, 정보계 통해서 일하신 작가님들도 계시고 네. 말만 하면 다 알만한 그런 데서 네. 알바하신 분도 있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셔도 네. 저희가 다 찾아놓은 자료는 있지만 네. 마침 여러분이 얘기 여러분이 마침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. 좀 수고를 덜죠. 자 이시영 씨 역대급 하나 보죠. 아니 진짜 역대급이더라고요. 아니 나 이거 저 이거 알아요. 네. 이게 그 청룡 영화제였죠? 아니 지금 장작 날아갈 뻔했어요.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아니 너무 웃겼어요 이거. 남우주연상 시상을 하겠습니다. 후보자 한번 만나보실까요? 오 마이 갓. 만나보실까요? 네. 남우주연상 발표하신 거죠 이제? 아, 고창석 씨. 고자정 고창석.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.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뜸 있게 말씀하셨어요. 네, 화면으로 나왔어야 되는데. 네. 보세요. 고자정 고창석. 진짜 왜 저래? 왜 저러는 거야, 제 진짜. 아, 근데 이게 보고 읽으시는데 왜 그러시죠? 아니. 제가 죄송한데 고자전 너무 슬픈 영화 아니야? 너무 슬픈 영화 아니야? 아니, 근데 이게 고자전이 뭐야? 고자전이 뭐야? 이것 때문에 딴 거보다 시영 씨보다 지금 고창석 씨가 지금 실감이 올라요. 아니, 그게 내가 고자전이 무슨 내용이냐고, 고자전이. 아니, 근데 아니 저는 심지어 몰랐어요. 모르고 내려오는데 우리 매니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. 아니, 그러면서 저한테 일단은 누나 인터넷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근데 진짜로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. 네, 이게 사실은 정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근데 고지전 고창석 계속했는데 이게 그 자음 고창석 씨가 고창 맞아요 맞아요 예, 예. 아바랍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.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고창석 씨랑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아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날 진짜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. 그래, 너무 미안하니까. 너무 미안하니까. 당보다 고창석 씨한테 아니, 너무 미안해서. 저는 진짜 제 이 연예계 생활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유, 정말로 왜냐면 아 진짜 모르는 일이고 작은 실수도 되게 아 요즘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. 진짜 너무 죄송해요. 고창석 씨 반응이 너무 웃긴데요. 이게 이제 그 네. 그 뒤로 고창석 씨가 이제 억울하셨는지 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. 나는 딸이 있다. 고창석 씨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하지 말아라. 나는 딸이 있다. 얘기를 아직까지 모르셨어요? 몰랐어요. 네. 근데 이건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게 받아주셔서. 네. 되게 센스 있게 또. 귀엽게 받은 거죠. 아 그럼 근데 이시영 씨가 그걸 뭐 악의적인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네, 연습하다 가니까. 지금 저를 매장시키시니까. 아니요. 그러면 시영 씨가 한번 고창석 씨 얘기 한번 진짜. 그 뒤로 만나셔서 직접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, 그죠? 뵌적 아, 그러니까. 기회도 없어요. 한번 직접 저희가 기회를 드립니다. 7년 지났어요, 그죠? 아, 진짜 선배님. 아, 제가 선배님이랑 작품도 하기 전에 진짜 이런 큰 실수를 해서 예, 진짜 너무 죄송하고 제가 평생 살면서 이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.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때 좀 실수한 네. 네. 고지전 고창석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죠. 네. 네, 다음 후보는요. 고지전 고창석. 너무 좋았어요 지금. 아 지금 너무 좋았어요. 고지전 고창석. 네.